아마추어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채를 잡으면 좀 부담을 먼저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언과 하이브리드의 차이를 본다면 일단 하이브리드를 잡았을 때 그 장점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. 저도 이게 21도를 하이브리드로 치고 있는데 아이언 3번보다는 일단 스핀 확률이 훨씬 스핀 걸리는 게 훨씬 높게 잘 걸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거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반 클럽 정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좀 이지하게 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힘도 적게 들고 그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220야드인데도 21도로 아주 이지하게 쳤는데도 그린에 올라갔거든요. 그러면 아마추어분들도 실제 하이브리드를 아예 3번 치듯이 세게 치면 오히려 안 맞는다라는 거죠. 조금 이지하게 치면 훨씬 쉽게 맞고요. 아이언보다가 반클럽 이상이 더 확보를, 거리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립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이렇게 좀 길게 잡다가요.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잡아도 거리 확보가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방향성도 훨씬 좋아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윙도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. 우드 치듯이 약간 백스윙을 낮게 했다 낮게 이지하게 쳐도 무방하고 아이언처럼 다운블로우로 쳐도 괜찮다라는 거죠. 두 가지 다 방법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노볼을 칠 때는 아이언처럼 좀 다운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치면 하이브리드 낮게 노블로 칠 수 있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샷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어떤 장점이 여러 가지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